네, 두 번째 방법론은 이제 확률론적인 지노타입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정상 샘플은 한 가지 알릴로만 구성된 호모자이거스이고 암 샘플은 이제 헤테로자이거스 한 건지를 이제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이제 검증하게 되고요.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통과한 경우에만 이제 체세포 돌연변이로 채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만일 정상 샘플에서 미스매치를 보이는 리드가 있다. 그러면 이는 반드시 시퀀싱 오류에 의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드의 라이클리후드가 매우 낮아서 그 시퀀싱 오류로 이제 정상적인 콜로 헤테로자이거스한 콜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미스매치가 극히 적어야 되겠죠. 암 샘플에서는 미스매치가 시퀀싱 오류를 훨씬 뛰어넘는 라이클리후드를 보여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시퀀싱 오류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위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정상 샘플은 이제 다섯 개 리드가 모두 다 G니까 시퀀싱 에러가 없다고 보고 통과하겠습니다. 암 샘플에서는 이제 그 헤테로자이거스한 그 T가 두 개가 있고 G가 세 개잖아요. 이 T 두 개가 헤테로자이거스한 거다라는 모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T 두 개는 이제 시퀀싱 오류다. 이두 개의 모델을 이제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헤테로자이거스한 그 라이클리후드가 시퀀싱 모델, 시퀀싱 오류의 모델의 그 라이클리보다 훨씬 커야 되겠습니다. 자, 편의상 이 다섯 개 G 세 개, T 두개 있는 이 다섯 개가 모두 다 프레드 스코어가 2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T 헤테로자이거스일 그런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0.99 더하기 0.003을 평균을 내서 그것을 5승을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G를 이제 G가 세 개인데 G를 하나를 읽었어요. 그러면 헤테로자이거트니까 G가 맞을 확률은 이제 0.99고 원래 T인데 헤테로자이거트니까 G 아니면 T잖아요. T인데 우리가 G로 잘못 읽었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굉장히 낮지만 0.003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G를 하나 읽었다 그러면 그이두 가지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평균을 이 라이클리후드가 되고 그런 G가 세번 있으니까 그 평균을 이제 3승을 취하는 것이 되겠고요. T를 읽었을 경우에는 역시 T가 맞을 확률이 이제 0.99고 G인데 T로 잘못 읽었을 확률이 이제 0.003이 되니까 평균을 취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런 t가 두번 있으니까 제곱을 채게 됩니다. 따라서 근데 이게 같은 값이 같게 되죠. 위에 경우나 밑에 경우나 이제 이 프레드 스코어가 같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오고 따라서 위에 3승 위에 밑에 제곱승을 해서 총 5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은 0.03이 되겠죠. 요게 이제 그 헤테로자이거스한 추루 소마틱 뮤테이션이 생겼다. 그런 뭐 라이클리후드가 될 것이고요. 그 T 두 개가 다 시퀀싱 오류다. 그렇게 해야 될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개의 G는 이제 맞고 두 개의 T는 틀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이제 0.99의 3승이 되고 T는 이제 틀린 거니까. 근데 프레스코가 20짜리가 틀렸다고 한다 그러면 0.003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제곱을 해서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 0.03이 이제 10 마이너스 6승보다는 훨씬 높죠. 그래서 그 체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비율이 시퀀싱 오류에서 생긴 것이라는 모델보다는 약 3,000배 정도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암세포에서 체세포 돌연변이는 어느 정도 비율로 나타나냐면요. 3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정도의 빈도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100만 베이스 페어당 한세번 정도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사건이라고, 이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3000배 정도의 라이클리디가 아주 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갖고는 이제 위향성을 배제하기에 다소 약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 그 염기쌍이, 휴먼 지놈의 염기쌍이 30억 염기쌍인데, 30억 염기쌍 중에서 이 정도 3000배 정도는 이제 우연히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저거보다 훨씬 더 라이클리드가 커야 그것은 이제 그 우연이 아니고 이런 이제 낮은 빈도를 이제 오버컴하는, 이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3000하고 3 곱하기 10 알수 6승을 곱하면 3000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라이클리드가 아닌 것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퀀싱 뎁스가 이제 5가 아니고 10이 된다. 두 배씩 증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기가 이제 5가 아니고 10승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거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다 6, 4가 되면 이것도 마이너스 12승이 되게 모르겠죠.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이제 레이쇼가 굉장히 커집니다. 레이쇼가 3000이 아니라 3000의 제곱이 되겠죠. 100만 배좀 차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암세포의 그 희소성, 암세포 돌연, 체세포 돌연변이의 희소성을 이제 오버컴하고도 남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위에 이 프리퀀시로 따졌을 때도 뎁스가 두배 되니까 이때보다는 이때 그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추루 소마틱 뮤테이션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의성을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시퀀싱 뎁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이 라이클리드 레이셔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더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 컷오프가 될지, 그 레이쇼가 얼마 정도 되면 우리가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받을 수 없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추루 참인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참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소마틱 뮤티에이션이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샘플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때 어느 정도 레이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소마틱 뮤테이션이 아닌데 소마틱 뮤테이션처럼 보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그이 레이쇼를 갖는지, 그 값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학습을 해서 컷오프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위향성이 많이 발견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이제 그 뮤텍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뮤텍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은 이제 GATK라는 브로드 인스튜트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소마틱 뮤테이션을 콜링하는 아주 스탠다드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튜머 샘플에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라이클리후드 계산하고, 또 노말에서 노말대로 시퀀싱 에러일 확률을 이제 그 역으로 계산을 해서, 노말에서는 호모자이거스할 그런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가지고요, 두 개가 다 통과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 단계의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필터는 혹시 그 배리언트가 이갭 근처에 있나? 여기 지금 까맣게 표시된 게 갭이고요, 빨간 게 이제 내가 발견한 배리언트인데, 소마틱 배리언트의 후보인데, 그게 이갭 근처에 오면, 갭 근처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이제 리드 매핑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갭의 프록시멀 할 경우에는 그런 배리언트는 이제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스트랜드 바이어스는 우리가 이제 그 배리언트 콜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베이런트가 예를 들면 이렇게 포워드 리드에서만 발견되고 리버스 리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면 같은 그 자리에 매핑된 포워드 리드와 리버스 리드를 비교해 봤을 때 우연히 포워드 리드에만 있고 리버스 리드에 없다. 아니면 또그 반대일 경우에는 아, 그 베리언트는 이제 아,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루미나 시퀀싱과 같이 이렇게 합성을 해가면서 시퀀싱을 할때그 케미스트리가 지금 여기가 만약에 그이 베리언트가 G로 되는 베리언트면 이쪽은 이제 C로 나와 있었겠죠. 만약 T였다 그러면 A라든지. 그러니까 T를 합성할 때 케미스트리와 거꾸로 올때 A를 합성할 때 케미스트리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케미스트리에서 다 골고루 그 베리언트가 나타나야지 이제 믿을 수 있지. 한쪽 케미스트리에서만 나오고 그 반대되는 케미스트리에서는 안 나오면 그거는 이제 좀 믿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이게 확실한 추루 도론 변이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 적당한 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에러가 false positive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고요. 스트랜드 바이어스도 마찬가지로 추루 베리언트와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에 이 스탠드 바이어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선행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필터로 작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리드 자체가 그 매핑이 잘안 되는 매핑 퀄리티가 나쁜 곳에 있는 그 베리언트는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겠죠. 또 트라이알릴릭은 이제 이 경우는 원래 헤테로자이거스한 곳에 이제 추가적으로 돌연 변이가 생겨서 그럼 이제 원래 헤테로자이거였던데 하나가 더 이제 배런 생긴 거니까 트라이알릴릭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확하게 모델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이제 클러스터드 포지션이라는 말이 이제 또 상당히 재밌는 개념인데요. 만약에 이게 베리언트가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요 리드 요세 개의 리드의 끝에 몰려 있죠, 그죠? 끝쪽에. 그런데 반면에 이 같은 자리에 매핑된 어떤 리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쪽 리드는 지금 발견이 안 됐어요. 그 베리언트가. 근데 이 리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이요 자리가 끝은 아니고 끝보다는 좀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요세 개의 리드 입장에서 볼 때는 끝에 매우 가까운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드에 베리언트 가지고 있는 리드는 우연히도 그 리드의 끝쪽에 3 프라임 엔드 쪽에 그 베리언트가 위치하고 그 베리언트 같지 않은 리드에서는 끝이 아닌 위치가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것도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루미나 리드는 이제 뒤로 갈수록 이 끝쪽으로 갈수록 퀄리티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 나쁜 쪽에서 발견되는 거죠. 이런 세 개의 리드는 이세 개의 리드는 아무래도 이 밑에 거에 비해 요 자리는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더 좋을 것이고 요 자리는 퀄리티가 좀 나쁜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나쁜 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믿을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뭐 얼마나 가까우면 이제 믿을 수 없고 얼마나 멀면 이제 믿을 거냐.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값을 추라이 하는데 참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걸 이제 판별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이 베리언트가 소마틱 베리언트가 튜머에서 이제 라이클리우드 같은 거다 이런 걸다 통과했는데 그 자리가 또 보니까 노말에서 이제 시퀀싱 이제 에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버렸지만 똑같은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다 노말에서도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추루 베리언트일 확률이 낮아서 시퀀싱 에러라고 우리가 고려해서 이건 이제 버린 그런 이제 베리언트가 되지만 근데 그것이 똑같은 것이 튜머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실험적으로 뎁스가 낮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생긴 거라 보고 이것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노멀에서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마틱 뮤테이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점라인 베리언트라고 고려해서 이것을 이제 필터링 해버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가적인 필터를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앞에 이 데이터셋 여기까지는 이제 확률론적으로만 고려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추가적인 필터를 여기 보통 6가지 정도의 필터를 적절히 트레이닝을 시킨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값을 이제 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데이터가 아니라
정답을 아는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이런 이제 필터를 사용한다. 이걸 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하나의 또 필터가 들어가는데 여기 패널 오브 노멀 샘플스라는 것은 이제 노멀 샘플들로 이제 그 이미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노멀 샘플들에서 어떤 배리언트들이 발견되는지 1000 지원 프로젝트 같은 그런 노멀 샘플들을 이제 그동안에 꾸준히 모아놓은 데서 만약에 이 배리언트가 발견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캔서의 소마틱 뮤테이션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필터링 한다는 거죠. 그렇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소마틱 뮤테이션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클래시파이하고 그런 애노테이션 하는 작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캔서 소마틱 뮤테이션에 대한 그 배리언트를 콜링하는 원리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어떤 예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콜링하는 거는 하기 어렵고 콜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애노테이션하는 작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